자, 오늘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느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느니라. 여기 또 지쳤다는 말을 쓰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느니라. 하나님이 지치시는가?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원색적이 어리석은 질문을 어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죠. 내가 내 처녀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죠. 저 이제 아침에 와서 오늘 한 25분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지. 예? 야, 내가 너 이제 참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기고, 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지쳤다, 지쳤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남은 목회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멸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하시겠어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우리를 진짜 생각하고 늘 관심에 두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우시는 분, 어제 주야로 우신다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 안타깝게 여기고 우시는 분, 누가 나를 위해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우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죠. 그분은 그분이 누구냐? 정말 내 평안을 묻고, 저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잘 사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돌봐줄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답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평안을 걱정해 주시고 나를 늘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신들에게로 갔습니다. 세상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빠시잖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인데 그 하나님 아빠를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하고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이 예레미야서를 쭉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몸의 뼛속까지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포와 피부까지 완전히 다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검은 피부를
흰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사람들 이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뼛속까지 죄악, 불순종, 이게 아주 몸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익숙해진 사람. 그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된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100번도 더 수백 번도 더 받아야 될 만큼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신 것이죠. 에?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그 뜻을 또 거두시고 왜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또 다 상속받을 정말 축복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싫어졌어요. 싫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 목 주셔. 원래 상속은 언제 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하는 건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유대 사회에서 내 몫을 달라는 건 정말 이거 최고의 불효막심, 폐륜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잔뜩 챙겨가지고 이야 난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유다. 돈 가지고 가서 그냥 다른 도시에 가서 그냥 열심히 돈 쓰면서 성경에 보면은 술 먹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거기 맨 여자들이 있고 막 살았죠.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잠깐은 쾌락이 느껴졌을지 모르죠. 근데 성경 이제 잠시 후에 돈은 다 떨어지고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밥 먹을 일도 없어요. 밥 먹기 살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돼지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그 치는데 도와주면서 밥을 더 먹는 사람이 됐는데 밥도 못 먹고 결국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사람이 됐죠. 돼지 쥐염 열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의 탐욕과 욕심, 욕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멀리하는 거죠. 그들 가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 되짓게. 예? 나중에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서 사는 인생이 되고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탕자의 삶이 언제 회복됩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 우시는 분인데 나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는 어때요? 에? 매일 아들이 혹시 돌아오나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다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데도 쫓아가서 그 아들을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예? 그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탕자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고 이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떠나서 탕자처럼 사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떠나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 탕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발걸음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게 이들의 불행이에요. 에? 이게 불행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막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혹해서 가고 또 무당과 점쟁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므낫세가 그랬다 그랬죠. 예?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해.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아침에 무슨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니 뭐 어? 여기가 타로 전보고 뭐 그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런 거 보고 더 마음이 아유 오늘 잘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세요. 아침에 하나님 옆에 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음이. 그죠? 예? 행복하고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채워주시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주님 손잡고 하늘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계속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말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지쳤음이니라. 아마요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는데 애들 잘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야 이제 이 아빠 엄마가 이제 지쳤다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 예? 죄를 지을 때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또 유보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도 안 돌아와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 뜻을 돌이키기에 예?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수백 번 지쳤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되돌려보면은 출애굽할 때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다 세고 계시죠. 열 번이나 그 짧은 기간에 열 번이나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약속을 받고 나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예? 그들이 순종했으면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았을 텐데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돌다가 두 사람을 빼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길을 헤맸으니까 예? 그때 만약에 19살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60대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광야에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번이나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지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아요. 하나님 8세기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부터 계속 생각을 해보면 얼마입니까? 200년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예레미야 사역 40년 동안도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지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류 이야기의 축소판이죠. 축소판.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세계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저 천상의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후서의 이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들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같이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외아들을 희생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 됐는데 우리 주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예레미야에게 적용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예레미야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한탄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이제 내일 묵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설교자로서의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해 봅니다. 야, 이렇게 힘든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인기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교 다시 하지 말라고 귀 막고 있는데 40년 동안 매일 계속 할 수 있을까? 요즘 목사들은 설교하면 재밌는데 성도들이 아유 막 은혜스럽다 그러고 막 막 이름이 올라가고 막 아유,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사역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 그러시잖아요. 4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내일 기대하고 한번 와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뭘 하는지 심한 말까지 하면서 막 못하겠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설교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 백성을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보겠다고 어제는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오늘 그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보냈고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하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역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기에 이제 내가 지쳤다. 그날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쳤다. 끝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의 때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이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